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있는 대구 대명동 일대에 교인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 10곳 정도 되고 그 가운데 한 집에서는 많게는 5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또 집단 격리 상태인 한마음 아파트에서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. 손영환 기자.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의심하는 곳은 모두 10군데입니다.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는 대명동 일대로 원룸과 단독주택, 연립주택 등지에 두 곳엔 확진자 5명, 한 곳엔 확진자 4명, 일곱 곳에는 확진자 3명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모두 가족 단위 구성원들은 아닙니다. 한 바람에 방을 얻으면 거의 두세 명이 붙어서 막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걸 안고 그냥 근데 뭐 할 때 없는 애들 그 우리 집에 잠깐 있어가 이제 베이스로 전전하는 애들도 있고 46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없이 8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대구시는 이 아파트 확진자 46명 모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했다며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주민 2명을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아파트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19일, 닷새 뒤인 24일 하루에만 1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. 아파트에 대한 출입 통제는 물론 거주민의 이동이 제한돼야 하지만 역학조사에 들어간 건 9일이나 지난 이달 4일이었습니다. 격리 조치도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출입이 전면 통제된 한마음 아파트는 이렇게 적막한 분위기입니다. 제가 인근 주민 몇몇을 만나봤는데 최근까지 내 외부인의 왕래가 잦았다고 말했습니다. 6일 전부터 저기 출입 금지라고는 돼 있었어요. 예. 표지판 있죠. 그죠? 예. 그쪽에 문은 항상 개방된 상태로 왔다 갔다 사람들 했었어. 차량도. 대구시는 하루 수백 명씩 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SBS 손형안입니다.